안녕하세요. 예나예요. 오늘 메이크업은 칠리소스가 생각나는 메이크업이에요. 톤 다운된 오렌지 계열의 컬러들과 골드핏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눈매로 완성해 도도해 보이는 칠리 메이크업. 그럼 시작할게요.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. 요즘 애용하는 제품인데 이름답게 밀착감이 좋은 것 같아요. 얼굴에 점 찍듯 도포해준 뒤 물먹인 퍼프로 두드리며 펴발라주세요. 부족한 부분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줄게요. 브러쉬를 이용해 다크서클을 먼저 가려줄게요. 가장 꺼진 부분부터 주위로 펴바르고 밀착감을 높이기 위해 두드려주세요. 얼굴 전체에 잡티도 가려줄게요. 오늘 파우더는 가볍게 눈 주변만 해줄게요. 눈썹과 눈가만 가볍게 쓸어주세요. 다음 눈썹을 그려줄게요. 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준 뒤 눈썹산을 살짝 살리고 깔끔하게 그려줄게요. 스크류 브러쉬로 슥슥 빗어서 눈썹결 정리도 해주세요. 쉐딩을 해줄게요. 먼저 작은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눈썹 밑부터 콧대, 눈두덩이까지 펴바르고 코끝에도 살짝, 입술 밑에도 해줄게요. 그 다음 얼굴 전체 외곽에도 해주세요. V라인을 위해 턱 옆부분에도 해줄게요.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. 먼저 살짝 크리미한 제형의 붉은빛의 브라운 아이섀도우를 손끝을 이용해 쌍꺼풀 라인 중심으로 눈두덩이에 펴발라줄게요. 언더에도 살짝 펴발라주세요. 그 다음 톤 다운된 오렌지빛의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를 브러쉬를 이용해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펴발라줄게요. 언더에도 펴발라주세요. 그 다음 쉬머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 펴바르고 꼬리 부분은 살짝 올라가게 바를게요. 언더에도 발라주세요.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 뷰러를 해주세요. 아이라인 전에 뷰러를 해주면 점막 아이라인을 채우기 훨씬 쉬워요. 브라운 젤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점막을 채워줄게요.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주듯 채워줄게요. 앞머리도 꼼꼼하게 채워주세요. 오늘은 도도한 눈매를 위해 꼬리를 올라가게 그려줄게요. 가이드라인을 먼저 살짝 잡아주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. 이제 붉은빛의 브라운 컬러와 골드빛의 펄감이 있는 딥한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 더 진한 음영을 줄게요. 눈 앞머리에 먼저 바르고 언더 속눈썹 라인에도 발라줄게요. 눈꼬리 부분도 라인 위쪽으로 뒷부분에 음영을 주세요. 마스카라를 하기 전 펄감이 강한 골드빛의 섀도우로 좀 더 빛나는 눈을 표현해줄게요. 먼저 브러쉬에 묻혀 언더 중앙 부분 중심으로 발라줄게요. 그 다음 손가락 끝에 묻혀 눈 중앙에 누르듯이 발라주세요. 마스카라를 해줄게요.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좌우로 발라준 뒤 핀셋을 이용해서 속눈썹을 부분 부분 합쳐주세요. 이렇게 합쳐주면 더 길어 보이고 더 바짝 올라간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좀 도도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? 이제 언더에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. 그 다음 브라우니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이용해 언더 점막 앞부분을 채워줄게요. 이제 립 메이크업, 칠리 컬러의 립스틱을 발라줄게요. 먼저 컨실러 펜슬로 입술 라인을 정리해준 뒤 입술 안쪽에 바른 후 면봉으로 펴발라주세요.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. C존과 콧대, 턱 끝에 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펄감이 있는 오렌지 살구빛의 블러셔를 해줄게요. 브러쉬에 묻혀 광대 아래쪽, 볼 중앙을 중심으로 해줄게요. 그럼 오늘의 도도한 칠리 메이크업 완성! 봄에 화사한 메이크업도 좋지만 오렌지 계열을 사용해 분위기 있게 도도해 보이는 메이크업도 좋은 것 같아요. 상큼한 것도 좋지만 전 이런 메이크업이 취향 저격. 재밌게 보셨나요?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.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지금까지 예나였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.